은은한 향의 참나무 불맛, 그리고 오랜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귀한 보양식. 뽀얀 국물이 입맛 살리는 정성 가득 곰탕 한 그릇 함께 하실래요? 경남 산청 생비량면. 알록달록 산세를 배경 삼아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데요. 오! 장생이 맞아주고 있어요. 네! 니 올 줄 알았다! 오, 아니, 근데 보니까 천하 대장군만 있고 여장군이 없네요. 여장군 올 줄 알았나 봐요. 오, 어떻게 알았지? 오, 오늘 여장군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장군 되시는 거예요? 네, 일할 준비 완료! 일단은 진한 향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실례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와, 아니, 가마솥이네요. 어머니, 역시 이거 안에 들어있는 게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한번 안에 볼 수 있어요? 지금 뜸을 열심히 들이고 있는데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머, 곰탕 색깔이 엄청 진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3일째예요. 네. 이제 한 63시간 정도 했고요. 이제 1시간 정도만 더 이제 뜸을 들이면은 이제 정말 진국이 나옵니다. 그렇게 오래요? 맛봐도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맛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1시간 동안 뜸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뜸을 드리고 나서 그때 드셔야지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요? 네. 한 시간 기다리는 게 좀 되게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어머니. 그 고통을 참으셔야지만 맛있는 곰탕을 드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에 그냥... 할 일도 있어요. 할 일이 있다고요? 네. 뭐요? 그냥은 맛 안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 어머니. 진짜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딱 해놨죠. 네. 진짜 어머니, 저 오실 줄 알고 해놓으신 거예요? 네. 본격적으로 장작 펼 준비를 하는데요. 장갑 있어요, 장갑. 장갑 끼고. 저거 쉽지 않을 텐데요. 잠깐만. 어머니, 어머니. 뭐예요? 도끼 들고 계신 거죠, 지금? 땀이 붙었어요. 자석인가 봐요. 다 힘을 주고 네. 들어. 어머, 오. 어머, 어머. 어머니.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이야! 에잉. 요령이 없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까 여장군이라고 호언장담하셨는데요. 다른 것 같은데 59분쯤 됐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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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인데 뭘? 야! 요거 잠깐만 이렇게 들고 있어 보세요. 아, 어머니 방향 잘 잡아주세요. 그냥 하나 둘 셋. 속이다. 잠깨도 부려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그대로 넣읍시다. 이거를 오랫동안 태우려면 큰 거 넣으시면 되잖아요. 장작을 떼신 거. 그대로 이렇게 딱 넣는 이거 아무리 봐도 나무가 너무 큰데요. 안 들어가죠. 제 눈에는 들어갈 것 같아 보였거든요. 어머니, 저 못하겠어요. 아니. 곰탕 먹기 진짜 너무 힘드네요. 곰탕 못 얻어드실 것 같은데. 솔직히 요즘에 가스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장작 패고 가마솥에다 이렇게 해야 돼요? 화력은 진짜 가스가 짱인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참나무로 활활활활 태워야지 그렇게 해야지 곰탕의 맛이 나는 거예요. 나무 향도 싹 들어가고 그 가스는 그 맛 절대 못 따라.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야 곰탕이 나오는 거예요.